말해주자. 내가 누굴까요? 의자 갖고 와요. 말해줘야 되니까. 자, 안녕하세요. 스텔라쌤 방송의 제이나 에바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스텔라쌤이 응급상황으로 지금 약간 화장을 손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사고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아하! 지금 급하게 막 머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다들 스탠드업. 자, sweet breathe. I wanna be you. Stand up. 나 앉을까요? 나 앉아봐요. 아, 힘들어. 저는... 지카구이가 소화가 될 때가 됐네. 네, 저희가 점심에 지카구이를 지금 속눈썹도 우리 안 붙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데이나 속눈썹 없으면 안 하지만 자, 잘 지냈나요? 잘 가. 지금 나가봐야 돼. 바이바이. 아, 진짜요? 아니, 지금 눈화장도 거의 안 한 상태예요. 그 방송 메이크업과. 저는 했는데 밥 먹고 안 했어요. 저희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났거든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스텔라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저희는 아침에 다 촬영 끝냈습니다. 촬영 끝. 촬영 끝. 아, 끝. 영호연 씨네 라이브 전용 채널이 생겼다고? 어, 피디님 그거 수정. 그래서 저 안 했어요, 그거? 저 안 했어요? SMS 이메일 수신동이님, 안녕하세요. 어제 그렇게 나가시더니, 여긴 들어오셨네요. 아, 항목별로 심지어? 어디 있는데? 없는데? 어디? 오해예요. 오늘은 안 끊기게. 오늘은 안 끊기게. 자, 오늘 신청곡 받을게요. 신청곡. 스텔라쌤 오기 전까지. 어? 그거. 뭐? 샘추이가 부른 If I Die Young. If I die young, 어. bury me in the, lay me down 아니, on a bed of roses. 세이나 씨 말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샘추이 빨리 틀어주세요.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야. Bury me in satin,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sing me in the river, and send me away with a word of love song. 전 별론데요? 부른 거 해야지. 그 들었잖아요 어제. 제이님 안녕하세요. 아, 내가 진짜 완전 추운 여행. 스텔라가 없어서 깜짝 놀라셨죠? 노래방이다. 아, 내가 며칠 전에 되게 약간 옛날 노래 들었는데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I pray for you. 어, 이거 몰라요? I think I know it. 아, 스텔라쌤이 지금 급하게 눈을 감고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이거 몰라? 너 아시나 알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림자 보이죠? 아, 그림자 보여? 따고 스텔라쌤 방송 끝날 때까지 두 번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나가요 스텔라쌤 오시면 My mother, my love, 나처럼 마른 마음으로 기억할 I wish for you 못했던 눈만 이제는 알 수 있게 됐는가 Oh baby 야 우리 너 그거 하자 야 그 아이씨 내가 어제 했던 게 뭐지? 됐어? 어 시스랑 같이 나오면은 쑥스러워. 아, 얘네 좀 나와줘야겠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되게 못한다, 우리. 봐요. 우리 갈게요. 이거 에반 줄. 어 진짜 소리 같다. 이거 에반 줄. 에바 시간에 볼게요. 안녕.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 여러분. 네. 수고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어요. 오늘 카메라가 부담스럽게 정면에 있네요. 뭐 그쵸? 피디님이 조용히 일어나시는. 아쉽죠? 우리 에바랑 네이나랑 같이 방송하고 싶으신 건가? 불러 다시 부를까? 셋이 할까요? 피디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머리가 그지 같아가지고 이거 고치느라고 좀 늦었어요. 오늘 아니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가? 갑자기. 야하군요. 아 얘네 시스타 춤추는 게 야해요? 좀 그러죠? 섹시하죠 얘네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쳐서요. 무릎이 왜 유명한 양인지 당분간 하이힐을 신지 말라는 그리하여 오늘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좀 무리하고 오래 막 걷고 하이힐 신고 막 이러면은 빨갛게 막 붓고 그랬었는데 저번 주말에 갑자기 난리가 나가지고 주사기로 뭘 뽑던데요 무릎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흥은 조금 접어두는 걸로 저의 흥을 좀 물 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나아지겠죠? 그럼요.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내가 뭐 평생 힐 못 신을까? 그러니까 운동선수 많지 제가 놀았나 보죠. 운동에 맞먹을 정도로 놀았나봐 내가 힐 신고 이따지만한 거 신고 내가 밤새 놀아서 그런가봐요. 여러분 안 아플 때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무릎 안 그 뭐지 관절인가 연골판인가 그런데 뭐가 좋나요? 뭘 먹으면 좋은가요? 오늘이 제이하고 SMS 두 분만 계시나? 그런 거예요?
꼬리곰탕 먹으면 좋아요? 레이나 쌤 왜요? 이따 상황극 할 때 올래요? 네. 알았어요. 어, 뮤지님 계시네요? 왜 인사 아까 안 하셨는데? 아, 그러고 싶구나. 맛있으셨어요? 저희도 밥 맛있게 먹고 들어왔더니 머리가 그지가 돼가지고 하느라고 늦었어요.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심리 테스트를 원래 늦어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 그냥 할래요. 난 솔직히 이게 더 재밌어. 짜잔 짠짠. 그 혹시 여러분 근데 심리 테스트도 좋아하시지만 혈액형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혈액형 뭐 매칭 뭐 혈액형별 뭐 그런 거. 아, 머리 더 짧아졌다고요? 저번주에 안 봤나? 저번주에 보셨잖아요. 지금 더 짧아진 건 아니고 저번주랑 똑같아요. 완전 짧죠. 아무튼 저는 혈액형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라서 찰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 아 저번주에 못 오셨구나. 늘 계셨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뮤지님은 언제나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그죠? 혈액형 완전 다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오늘 심리 테스트 말고? 아니야. 할까? 아씨, 나 원래 결정장애. 잘 못 골라. 할까 말까? 혈액형 할까 말까? 해요? 그래, 알았어요. 또 말은 잘 들어. 네, 하자 그러면 또 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대표로 이제 혈액형 궁합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자, 자신의 혈액형 궁합을 알고 싶다. 상대와 나의.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제이님이 그죠? You're married, right? 결혼하셨으니까 제이님하고 your husband 두 분 봐드릴까요? 어때요? 일단 맛보기로. 괜찮지 않아? 싫어요? 싫으면 거부해도 돼요. 강요하진 않아. 짜란 짠짠. 아 근데 어딨어 이거? 여기 있다. 자, 혈액형 궁합. 오케이, 제이는 O형이고요. AB. O. 선택. 짜란. 이게 반대로 돼 있네. 이거를 선택 O. 이거를 AB. 오케이. Go. 아, 제가 진짜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됐나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안경을 써야 되나봐. 근데 안경 쓰면 못생겨서 싫어요. 자, 남자의 특징. AB형 남자분이라고 합니다. 제이님의 husband는 AB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AB형 남자분 계신가요? 혹시 AB형 계신가요? 안경 쓰면은 제가 되게 더 세 보여요. 그냥 더 세. 말도 못 걸게 더 세. 자, 갑니다. AB형 남자. A형과 B형이 합쳐진 AB형의 남자는 이성적인... 안 보여, 어떡해. 이거 확대하는 거 없냐? 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왜? 어떻게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지, 나는? 진짜. 아, 큰일 났어.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대로 잘 해볼게요, 내가 알아서. 이성적인 면과 즉흥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 양쪽의 면을 동시에, 뭐 한다고? 아, 동시에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B형 남자는 간혹 미스터리한 신비함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공과 사를 잘 구분하여 행동을 합니다. AB형 남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돋보기 있어야 돼요 진짜. 근데 제 안경 돋보기예요. 한번 갖고 와보고요 나중에. 그거 쓰잖아요. 그럼 눈이 이만해져 이렇게. 다음에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돋보기 안경 한번 써보는 걸로. 나 다음 주에 약간 그런 거 할래 했는데. 산타 같이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라 하면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라이브 한 때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뭐 할까요? 라이브 한다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이브를 해. 아, 그죠? 캐롤 틀면서 놀아야지 뭐.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관해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하지만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AB형 남자는 자기만의 세계를 즐기는 것에는 적극적입니다. 보통 AB형은 특유의 냉정함과 합리적인 면모를 발휘하여 논쟁을 이끄는 특기를 지닙니다. 논쟁을 한다네요, 논쟁.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고 싶답님. 그죠? 또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고 공평하게 말할 줄 아는 특징이 있어 이런 면이 매력으로 적용합니다. 맞나요, 제이님? 잘 맞아요?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어서오세요. 왜요? 영어 잘하고 싶다님 왜요? 뮤즈님이 우리 방장님이에요, 방장. 방장 아세요, 방장?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단어, 방장님.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리 제이님을 파헤쳐 볼까요? 아, 여기 이것도, 남자의 바람기. AB형 남자는 육체적 관계에 큰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과 교류가 없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면 무섭게 집착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한번 상대에게 빠지게 되면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위험성도 가집니다. 바람을 필 가능성은 없으나 한번 바람을 핀다 그러면 그쵸,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는 에바거든요. 에바쌤이에요. 장어집에서 인원척으로 대기 중.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제이님을 파헤쳐 볼게요. 우리 제이님은 O형이라고 해요. O형. O형 여자. 혹시 O형 여자 손 들어보세요. 손. 제이님 하나밖에 없나? 에바쌤 혈액형 뭡니까? 아, 이따가 다 하고 나서 밝힙시다, 우리. 지금 밝히지 말고, 그죠? 에바쌤 좋아요, 그죠? 에바쌤 혈액형 뭐 같아요? 저는 뭐 같아요? 데이나쌤 뭐 같아요? 다들 뭐 같아요? 뭐 같냐고. 이상한 욕 같다, 그죠? 뭐 같아요? 에바쌤 B형? 에바는 B형? 에바는 다 B형? 다 B형 같대, 우리 에바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 우리 에바는 B형처럼 보일까? 에바 봐, A거든? 반말하는 거 봐. 그러니까 네가 B형이라 소리 듣는 거야. 스텔라는 O형. 저 O형 같아요? 그래요? 자, 하나씩 봅시다, 우리. 내가 볼 때 스텔라가 B형. 봅시다. 자, O형 여자. O형 여성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정확히 표현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답답하고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한 남자를 두고 O형의 여자와 경쟁하고 있다면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O형 여성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타입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인기걸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O형 여성은 자신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데에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신시키는 자꾸 그래서 O형인가 봐. 이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 데이나가 O형 아닌가요? 데이나쌤? 데이나쌤이 O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르난도님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고 싶다. 참고로 에바예요. 승질낸 에바. 반말하는 에바. 자, 그래서 대인 관계도 좋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O형 여자의 바람기. O형 여성의 바람기는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는 거야, 씨.
사랑을 다른 것들에 우선해서 생각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O형의 이성은 움직입니다. 아,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렇다고? 개방적인 타입이면서도 정정당당한 승부를 좋아하는 타입이 바로 O형의 이성입니다. 하하! O형이 여성입니다, 오케이? 에바 쌤한테 혼났어, 들어오자마자. 되게 좋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혈액형 궁합이에요. O형 여자하고 AB형 남자하고의 궁합입니다. 강하지만 어딘가 다른 개성 때문에 서로 끌리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여성은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만 남성은 그런 애정 표현을 원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도도하면서도 편안한 애정 표현을 추구하는 남성은 되게 어렵잖아. 이거 봐, AB형이 되게 어려워. 가끔은 도도하면서도 뭐래, 편안한 애정 표현을 해달래. 도도하면서 편안한 애정 표현 어떻게 해요? 해봐요. 도도하면서 편안한 애정 표현.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해? 자기야. 이렇게? 도도하기 시작해서 편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그죠? 도도하면서 편안한 애정 표현. 도도하면서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 남성이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 또 무뚝뚝해 보이긴 하지만 마음은 정열로 가득 차 있다고 하네요. 뭐요? 이거 이쁘더라. 길거리에서 주셨다. 이거? 진짜 제대로였네요. 내 흥 보고 싶다고요? 나 흥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나가가지고 흥을 못 보여주겠어. 제가 무릎에서 물 뺐어요. 관절에 좋은 거 아까 뭐랬더라? 까먹었어 방금. 그거 먹어야겠어요. 관절에 좋은 거. 그렇죠. 홍아씨가 좋대요. 홍합. 초록색 홍합. 뭐 그런 거 좋아요. 초록색 홍합은 뭐야? 아니, 초록색 홍합이 뭐예요? 초록색 홍합이 뭐냐고. 홍합 초록색 있어? 초록색 홍합은 뷔페 가면 있어요? 아, 초록색 홍합이... 생맹 아니야, 우리 에바? 에바 생맹 같은데? 자꾸 반말할래요, 너? 한국에서도 팔아.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자, 저는요, 혈액형이 뭐게요, 여러분? O형일까요, B형일까요? 이게 근데 궁합으로밖에 안 되네. 저는 B형입니다. O가 섞여 있는 B형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O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종종. 저는 B형이고요. 저와 함께 궁합을 봐주실 분? 손? 제가 B형인데 누구랑 볼까요? 자, 던지세요. 던져보세요. O형 남자? O형 남자랑 해볼까요? 누구랑 해볼까요? A형 남자? 그러니까 이게 남자로 해야 돼. 그죠? 남녀 궁합이기 때문에, 그죠? A형 남자, O형 남자. A형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 알았어요. 널 남자라고 생각할게요. 자, 나는 B고, 남자는 A고. 나 이것만 하다가 한 시간 갈 수 있을 것 같아. 짱이죠? 자, 갑니다. 일단은 해볼게요. 했으니까 우리 에바가 열심히 날 남자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게요. 알았죠? 남자의 특징. A형 남자의 특징.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로 처음부터 강렬하게 시작하지는 않지만 상대에 대한 장점을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혹시 A형 남자 있어요? A형 남자 있어요, 여기? Charles, hi again. A형이에요? 오, SMS님 A형이래요. A형 남자 손 들어봐요. 다크엔젤님은 A형이요? 우리 에바는 A고. 뮤즈는 뭐예요?
빨려난 돈은 뭐고요? 에비, 에, 에비는 누구야? 에비? 에비! 에비야. 건너오너라, 에비야. 뮤즈님 오영이고, 펠란도님 뭐예요? 아무튼.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물어보냐면, 제가 A형 남자랑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속 터져 죽을 것 같아갖고. 보세요. 에비쌤이, 에비쌤, 에바쌤이 뭐야? 에바쌤 보러 가야지? 뭐래. 아, 진짜요? 아. purified water.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심지어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몸으로 느껴봤던 거지만 아시겠죠? 갑니다. 아까 하다 말았어 근데. 그러니까 내적인 걸 중요시하는데 A형 남성이 첫눈에 반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다. 아주 신중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그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좀 답답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한번 사랑을 맺으면 변함없이 진실되게 애정을 표시합니다. 남자의 바람기. A형 남자는 티가 나지 않는 완벽한 바람돌이입니다. 성실하고 안정주의지만 실제적으로 바람기는 중상 이상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가정생활이나 애인에게는 티가 나지 않으며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오히려 더욱 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벽하게 바람을 피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라고 나왔어 여기. 완벽하게 바람을 피운다고 되겠습니다. 이랬어. 짱 짱이다. 그죠? 자 갑니다. 여자의 특징. 여기 B형 여자 계시는 분 저를 포함하여 B형 손들어 보세요. B형 나밖에 없어? 우리 팀에는 B형 되게 많은데. B형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야? 자, 갑니다. B형 여자. 기본적으로 B형이기 때문에 독립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과 부딪히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즐깁니다. 때론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주변을 놀래키기도 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는 합니다. 그래요. 돌발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한대요. 그래. 나는 근데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B형 여성은 스스로 독립적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를 뭐라고? 그만한 자유를 제공하기 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어떡해. 이제 안경 갖고 올게요. 다음에. 제공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B형 여성은 자신의 매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남들과 구별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B형 여성은 호기심이 넘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 호기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B형은 여성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나면 다른 호기심 대상을 찾아서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나면 다른 호기심 대상을 찾아서 훌쩍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네요. 그럼 호기심을 잃지 않게 계속 궁금하게 하면 되잖아. 그죠? 계속 궁금하게 하면 되지. 저 좀 많아요, 호기심이. 진짜 지친다. 그죠. 바람이 아니고 그냥 빠이. 빠염. 너 이제 안 궁금해. 빠염. 자, 여자의 바람기란. 악동의 기질이 다분한 B형 여성은 접근해오는 남자를 마다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전혀 예측 불가입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B형 여성의 신비로움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남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다가온 사람마다 하진 않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대잖아요. 계속 갈 수도 있고 빠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술하는 남자? 크크크. 어렵네요. 자, 혈액형 궁합 마지막. 첫눈에 보자마자 A 남자랑 B 여자요. 첫눈에 보자마자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느낄 정도로 서로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면 둘 다르니까. 그죠? 남성은 여성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지만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을 답답하다고 느끼며 싫증을 낼 수 있습니다. 남성은 남자답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며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여기 있네요. 진짜 이게 혈액형이라는 게 다 똑같이 맞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늘 언제나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대부분 보면 좀 그걸 깨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는 사실 A형이랑은 잘 안 맞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A형이라 그러면 일단 나랑 안 맞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에바쌤이 A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에바가 A형이어서 저는 속으로 이제 안 맞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에바가 예상을 깨는 애예요. 예상을 깨는 애야.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익셉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에바야 사랑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혈액형에 대한 더 분석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난 한 시간 다 하고 싶지만 그쵸? 근데 미리부터 안 맞겠구나 하면 실망한 일이 없는 듯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날 아무도 A라고 보지 않는 거죠. 왜?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요. 어딜 봐서 해요. 아무튼 웃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좀 공부를 할까요? 하기 싫은 거 알지만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아주아주 아주 착한데요? 에바가 그 알아요? A형들이 원래 되게 착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욕하면서 착한 척을 해요. A형들이 대부분. 그래서 제가 싫어해요. 근데 에바는 착한 척을 안 해요. 나 그래서 좋아. 잠시 이만. 아쉽게도 오늘 조금만 합시다. 뭐 조금만 하자 우리. 그죠? 저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라니까. 문제야 그게. 아 근데 나 오늘 그거 니콜하고 밥하고 수잔 그거 좀 안 할래요. 재미없죠 너무. 스토리가 너무 옛날 얘기가 나와서 다른 거 할게요. 갑자기 다른 거 하고 싶어졌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알았어요. 고마워요. 뭐 할 거냐면 니커 아 싫어. 프레지던트 이상한 거 나왔는데 내가 아까 막 보고 있는데 에바가 와가지고 이거 오늘 할 건데 너무 하기 싫어. 재미가 없어 보여. 다른 거 할래. 뭐 하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사랑에 대한 표현이나 좀 할까? Falling in love 어때요? Falling in music 아니고 Falling in love 아 근데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오지? 왜 깨져서 나와 이거? 피디님 그런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아 워드패드밖에 안 열려? 여기 워드가 없어요? 그냥 하지 뭐 워드가 없대 피디님 워드가 왜 없어요 그러면 대안돼요 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이렇게라도 보자. This is real English. 하하. 회사에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럴게요. 자, 우리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겠다. 다 보이라고.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낫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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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보여요? 이거요? 너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확대로 할 테니까. 이거를 확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 그냥 위에 여기 이쪽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걸로.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네나 쌤 한번 할까요? 오케이? 그죠? 우리 이거 뭐냐면 옛날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내가 니콜 프레지던트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요. 아니 학생회 회장이 되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 그런 거 재미없잖아. 그죠? 할게요. 자, 우리 number one, 너 만나는 사람 있어? 사귀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 손. 만나는 사람 있니? 사귀는 사람 있어? 어떻게 하죠? 우리 이렇게 물어봐요. 너 만나는 사람 있니? 사귀는 사람 있어? 자, 갑시다. 그래요. Are you 띵띵 someone? 이죠? 여기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이런 문장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Are you dating someone? Great. 그죠? 누구랑 데이트하고 있니?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see가 보다가 있죠. 그죠? look도 있는데 에바 그만해. 그만해. 그러면 안 돼. 그죠? 아 그럼 에바가 보기를 세 개 주면 되겠다. 그죠? 보기를 3개 준 다음에 나머지 분을 맞추면 되겠어요. 오, 괜찮다. 그죠? 에바 어때요? 괜찮아요?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줬네, 이번에는. meeting, dating, looking, staring, seeing. 준비됐어요? 자,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하고 이거는 그냥 알려줄게요. 자, see가 보다의 뜻이 있죠. 근데 그 보는 거를 주로 ing로는 쓰질 않죠. 대부분 watching이나 looking은 쓰는데 seeing은 잘 그냥 보는 중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re you seeing someone? 이게 누구를 보고 있는 중이니가 아니라 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냐? 만나는 사람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 누구 만나 요즘에 하고 얘기할 때 I'm seeing someone 할 수 있겠죠. I'm seeing someone these days but he's 하면서 얘기를 쫙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are you seeing someone? 지금 만나는 분 있어요? Are you seeing someone? Eva, are you seeing someone these days? 자, 갑니다 이제 2번. 그녀는 너한테 너무 과분해 라는 말을 해요. 그녀는 너한테 너무 과분해. 난 근데 맨날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외람된 얘기인데 나는 왜 그녀를 할 때 그녀는 자꾸 욕하는 것 같지? 그녀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그렇죠? 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답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더 크게 볼까? 이렇게? 다 가려버렸어. 그녀는 너한테 너무 과분해. 자 에바쌤 문장에 힌트를 줍시다. She's out of your 짠 짜잔, 짜잔. She's out of your, 띵띵. She's out, 에바 어디 갔어요? 아니, 해주기로 해놓고서 도망가면 돼, 안 돼? 오케이. Out of your. 그래요, 제이. 다 아닌 거 알아요. 너무 다 아는 거 아니야? 자, 여기. 그녀는 너한테 너무 과분해 라는 말 할 때 out of your 여기다 뭐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과분하다고요. 찰스님. 그녀는 과분해. 그녀는 과분해. 과분해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out 뭐래 of one's league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once에다가 소유격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너이니까 your 하고 넣은 거죠. your league.
우리 리그 아시죠? 스포츠 그 KD 갈 때 그런 리그요. 그 리그, 네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리그 밖에 사람이란 얘기죠. 너의 플레이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리그에서, 그러니까 네가 플레이하는 그 리그 밖에 사람이라는 건 너의 상대가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상대가 안 돼. 그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너는 아마추어 리그에서 노는 거라면 그녀는 프로 리그에서 노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좋죠?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Out of your league.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건 너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야 너한테 과분해 이건데 My league 하면 어때요? Out of my league. Out of my league. 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나한테 너무 과분해. 라고 얘기할 때 씁니다. She's out of my league. 그녀는 나에게 너무 과분해. 그쵸? 왜 뮤즈님이 쓸 수 있죠? Out of my league 써서 Stella is out of my league. 스텔라는 나에게 너무 과분해. 뭐 이런 거. 그쵸? Eva is out of my league. 에바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요? 팀장이 불렀죠? 그랬죠? 자, 이렇게 과분하다 할 때 out of one's league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슉슉슉슉끼리 리나쌤 안녕하세요? 저 리나쌤이에요. 슉슉슉슉끼리 반대로는 어떻게 되냐? 어떤 말이에요? 반대로는? 상대가 안 되면 너무 아니라고? 무슨 소리세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슉슉슉슉끼리 슉슉슉슉끼리 슉슉슉슉끼리님 방송 준비 다 하셨어요? 8시 20분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슉슉슉슉끼리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왜 한 거예요 이거? 슉슉슉슉끼리 이거 왜 했어요? 아이디는 어디에서 출처온 거예요? 알려줘봐요. 슉슉슉슉끼리 나 왠지 양념감자 흔드는 냄새 나 소리 같아. 양념감자 이렇게 흔드는 거 롯데리아 양념감자 흔드는 거 아니야?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미안해, 내가 더 이상해. 자, 또 강한 갑니다, 이제.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려 그래요.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아, 이거 하지 말까? 4번 할까? 나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야.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3번 좋아요? 두 개 다요, 그럼.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하고 뒤 뭐 나올까? Would you like to?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이거를 내가 답을 너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려버릴 거야 이렇게. 그쵸? 자, Would you like to? 띵띵띵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짠. Would you like to? 띵띵. With me? 에요. 띵띵띵띵. 띵띵. With me? 라고 합시다. 그죠? Would you like to? 띵띵. With me? 자, 에바 뭐라고 할 거예요? 힌트 안 줄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한다. 또 팀장이 불렀나 보다. Go! Go! With me. 이겁니다.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에바쌤, 어디 갔어요? 뭐야, 한다 했다 말았다 했다가. 안 시킬 거야, 이제. 여기 있는데 뭐해? Go, 띵띵띵. 전치사 세 개를 힌트 주면 될 것 같아요. Go. Would you like to go? Would you like to go? Go drink with me? 괜찮다. Would you like to go drink with me? Would you like to go home with me? 나 그거 좋다. Would you like to go home with me? Would you like to go eat with me? 너, would you like to go home and eat 라면 with me? 아, 역시 센스쟁이. 그죠? 자, 여러분 정답은 뭐죠? 정답은
Would you like to go home and eat ramen with me? 되겠습니다. Okay. 그죠? To go out with somebody. 요거가 데이트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수거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가자가 아니라 데이트하자. Go out with me. Would you like to go out with me? 데이트 하실래요? 나가! Would you like to date with me? Would you like to say that? Would you say like that? 저렇게 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kiss me? 이거는 데이트 하실래요가 아니라, 그죠? Would you like to kiss me? 그냥 이거는 꼬시는 거죠, 뭐. 그냥 바로 직진하자, 그냥. 그죠? 그냥 바로 가자는 거지. 그런 거지. 그죠? 자, 다음 문장. 아, 내가 이래서 A형이 아닌가 봐. 이제 알았대요? 위드 빼면 혼자 데이트하는 건가요? 제이쌤 걍, 그죠? 하는 거랭.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kiss me? 말고 우리 에바가 저희를 빵 터지게 했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키스 말고 딴 거였어요. 근데 되게 웃겼어요. 뭔지 알죠? 그거는 뭐 나중에. 자, 이번에는 나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야. 데이트 신청하다. 데이트 신청하다. 어때요? 데이트 신청하다. 데이트 신청하다. 뭘까요? 짜잔, 짠짠. 여기 있습니다. I'll ding-ding her out. I'll ding-ding her out. 아, 그거요? 그죠. 힌트 잘 주고 있네. Ask someone out. Uh-huh. Number one, call. Number two, ask.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이님이 저 앞에서 ask someone out 쳤어요. 끝났어. 빠라빠라. 붐붐붐. 아하. 저 뭐지? 무릎 그거 주사 이렇게 뺀 게 월요일인데 지금이 목요일이잖아요? 오늘쯤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죠? 먹어도 될 것 같죠? 거 봐, 다 먹어도 될 것 같대. 다 먹어도 될 것 같다 하는데? 그거 봐, 다 먹으러 되래. 응, 되네. 그죠? 그냥 마시고 다시 아프면 되죠. 알았어요. 그냥. 아, 그냥 소주에다가 초록홍합 먹어보려고 그랬지. 초록색 홍합. 초록색 홍합 먹고 싶다. 진짜 먹자. 그죠? I'll, 뭐요? Ask someone out. 이 되겠어요. 사람을 집어넣으세요. Ask 그녀를이니까 her가 되겠죠. Ask her out. 그녀를 나가자고 물어보다니까 이게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데이트합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I'll ask her out. Lena out. Lena is out. 저 모르면 쌤들 혼나야 돼요. 왜냐면 저랑, 제이님은 저랑 직접적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침 튀고 가면서. 진짜요. Ask her out 하면 사람들이 종종 궁금해 한다니까? 나가는 걸 왜 물어보냐고. 나가도 되냐고? 안 나가도 되냐고? 이게 아니라. 진짜 데이트 신청하자고.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오케이? 아, 제이님은 제가 오프라인, 여기 일하지 않고 다른 데 일할 때, 다른 데 오프라인 학원에서 일할 때 저의 돈독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수업도 하고 밥도 먹고, 그죠? 커피도 마시고. 데스티니. 내 걸린 줄 알았죠? 자, 그죠. 웃음소리가 매력적이에요? 완전 푼수 같다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웃을 때. 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시크하지만 편하게 애정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시크하지만 편하게 애정표현?
자기야. 아, 그거 오네요? 쥐스. 쥐스. 그죠? 짱이죠? 우리는 최고야. 진짜. 우리 팀 최고야. 우리 에바쌤은 이거에 패티시가 있어요. 쥐스. 속삭여야 돼. 쥐스. 자. 자, 이번에는 뭘까? 나 이렇게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슬프다. 나 다른 약속이 있어. 다른 약속이 있어. 나 다른 약속 있어. 이거 어떻게 해? 나 다른 약속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약속 있어. 약속 영어로? 약속해줘. 약속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그죠? Number one, appointment. Great. Number two, promise. 좋았어. 내가 원하는 그런 게 다 나오고 있어. 역시 에바야. Number three, meeting. 넘버 포 채팅 화력, 채팅창 화력이 엄청나대. 그죠? 아프리카 보는 것 같죠? 우리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어떡해? 역시 주제가 좋아야 돼. 역시. 그죠? 주제가 좋아야 돼. 다음 주에는 뭐 하지? 오늘 사랑에 대한 거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지 그러면? 큰일 났네. 다음 시간에는 욕에 대해서 해야겠다. 욕에 대해서. 욕을 어떻게 하나. 에퍼드 말고 여러 가지 욕들 있잖아요. 괜찮죠? 욕에 대해서 해야겠네. 근데 웃기는 게 예전에 제가 친구가 한번 영어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막 해주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F-word를 중간중간 넣어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면서 가니까 내가 한국말 욕을 자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해도 되나? 피디님 이거 삐 처리해 주실 거예요? 욕해도 돼요? 나 한번 해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 약속 있어 할 때 우리가 약속할 때 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죠. 이거랑 promise 이거랑 뭐였지 아까? plan. 그래서 appointment 이건 언제 쓰나요? appointment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doctor, lawyer, customers. 약간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뭐 그런 거.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CEO. 대표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Or I have an appointment 예약을 했습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만나서 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약 있잖아요. 레스토랑 예약 말고. 그럴 때. Hi, Violet Saver님. 겁나 늦게 와놓고 뭘 안녕하세요 해요. 죄송하죠, 빨리. 죄송하다 그래요. 자, promise는 언제 써요, 우리? promise. 주로 얘는 동사로 많이 쓰이죠. 주로 도. 어떻게? I promise you. 약속할게. I'll never do that again. 다시 안 그럴게. You promise me. 약속했잖아! 이러면서. 아, promise 노래, promise you 아세요?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따 우리 그거 피자. 그래, 나 절대 바람 안 핀다고 약속할게. 이거 어떻게 절대 바람을 다시 안 피운다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핀다는 거예요? 그죠? I'll promise you, I'll never cheat you on again. 다시 안 그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약속하다예요. 뭔가 어떤 액션을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상황에서 이거 맞아 안 맞아요? 나 이미 약속 있는데 할 때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plan. 얘 뭐예요? 계획하다의 뜻도 있고 계획의 뜻도 있죠. 명사, 동사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명사 형태로 복수로 많이 갑니다. plans. 그래서 우리가 술 먹을 거, 영화 볼 거, 친구 만날 거 다 할 계획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I've got already. 그죠? 있어. I already have plans. 약속들이 있어서. 이미 있어서. 미안. 근데 이걸 또 종종 이제 a plan 하고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promise는 약속하다라는 느낌을 써요. My promise, your promise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It's a promise. 이게 아니라 약속할게, 약속할게 하는 그 할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따 이거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어때요? 어, 세 개 완벽하게 머리에 박아놓는다 내가 팍 이렇게.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이거 plans 하는 게 맞아요. plans. 근데 스텔라, 근데 나는 친구랑 술 먹을 거 약속 하나인데 그럼 a plan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I have a plan. 이건 주로 언제 쓰냐면 나는 뭔가 내가 생각한 그 계략이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나한테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 이럴 때 I have a plan.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그죠? 그럴 때. 어, 그럴 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복수 형태로 가볍게 쓰세요. I have a plan. I have plans. 계획이 있어 이미.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럴 때 number one. 우리 남편이 나 가방 사준다고 약속했다. 이럴 때 어떤 거? 우리 남편이 나 가방 사준다고 약속했다. 어떤 거? 세 개 중에 어떤 거? 약속했다. 그쵸? 이거죠, 이거. 그쵸? Number two. 아하. 자,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과의 약속이 좀 있어서요. 제가 사장님과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서 왔는데요. 어디 회사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장님이랑 좀 얘기를 할 약속이 있는데요. 그죠? Appointment. 그죠? 느낌표 따다다다. 에바 짜증났어 지금. 그래서 그만 좀 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마지막. 에바가 나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약속했다. 어떤 거? 헬로? 그죠? Promise. Plans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했어. Promise를. 그죠? 저 그럴 때, 약속하다는 거 얘기할 때 Promise. 오케이? Okay? 갑자기 그거 뭐지 우리? 입 안 움직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라 하죠? 그 뭐라 하지 그거? 이렇게 입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하지? 아니요? 어, 복화술. 복화술 맞나? 옹알이. 옹알이 뭐냐? 옹알이. 복화술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여기 화면에 대고 내가 보이는데 안 움직이면 살 수 있나? 에와야 사랑해. 안녕. 이게 복화술인가요? 입술이 움직이는데 사실. 입술이 움직이네요. 하하하. 미안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나왔죠? 이해되셨죠?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아쉬우니까 하나 더. 자, 이번에 이거. 그 남자한테 관심 없어. 이런 거. 어, 벌써 8시예요? 이거만 마지막으로 하고서는 우리 We Should I를 갑시다. 나 그 남자한테 관심 없어. 하려면. 짜란. I'm not. 이거 많이 했을 거야. 다른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했을 것 같아, 이거. I'm not. 특히 리나쌤이랑 했을걸요? I'm not thinking in him.
인이 들어갔네요, 그죠? I'm not 띵띵띵띵띵 in him. 이거 수거죠, 수거. 관심이 있는, 흥미가 있는, 우리가 사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중학교 수거책에도 많이 나오는. Be 띵띵 in, 그죠? Interested, 그죠? I'm not interested in him 하고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 Not interested in him. 됐어요. I'm not interested in him. Or her, 그녀에게. Or you, 너에게. I'm not interested in you. 그런 거군요. 그죠? 거든? 뭐가 왜? in.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into. 그죠? be into someone. I'm not into him. I'm not into her. 이것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박수! I'm not that into you, huh? 그죠? 이거 이따가 들어와서 한번 해주실래요? I'm not that into you, huh? 재밌다. 자, 이런 썰렁한 분위기 한번 더. 시크하게 애정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시크한데 편안하게? 시크한데 편안하게 어떻게 해요? 도도한데 편안하게. 재밌어. 그래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and eat ramen with me? Sure. What ramen are you making? What kind of? Is it spaghetti or 신라면 or 진라면? Don't want to. I don't want to. Spaghetti? 진짬뽕? 요즘에 진짬뽕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아, 그렇게 떡라면을 좋아해요? 그죠? 우리 에바쌤이 떡을 좀 많이 좋아해요. 왜 이렇게 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완전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떡을 그렇게 좋아해. 그죠? 공화춘에서 매운맛 뺀 느낌 같아요. 진짬뽕 말고 그거 어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는데 그 뭐지? 맛짬뽕인가? 그것도 있던데? 새로 나온 거 중에? 인절미도 저거 인절미 빙수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 인절미도 떡이죠. 아, 설빙. 그래요. 저는 갑자기 소주를 먹고 싶네요. 소주가 먹고 싶네. 초록색 홍합이랑. 그래요. 자, 우리 오프닝 곡 갑니다. 짠짠짠. S-I-R-S-S-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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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 놀아 놀아봐 놀아봐 춤 춰봐요 춤만 춰 들어와서 춤만 춰라 간다 진짜로 이거 봐 여기에서 숨길 수 없는 A형이 나오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서 간다 진짜로 이러고 있어 오라고 오라고 들어와 문 열려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 춤추고 싶다 그랬죠? 춤춰요? 네, 네, 저 춤추고 싶어요. 사모님이 누가 이러고 다녀. 아, 자, 어머 보라 표정 봐 어떡해. 자, 우리 에바와 함께하는 What Should I Do 같이 가볼까요? 앉으세요 에바.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앉을래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네? 도도하게 여기 앉게 해주세요. 도도하고 편하게 애정 표현해 보세요. 도도하고 편안하게. 저기요. 자, 일로 와요. 앉아요. 앉아. 산적 소트. 앉아. 그럼 잠시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라고 했잖아. 자, 우리 에바와 함께하는 What Should I Do?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고정각도. 고정각도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난리 났네, 아주. 바이올렛 세이버 난리 났네, 아주 그냥. 안녕? 그렇죠? 안녕? What's up? Hey guys, what's up? 여기 대답을 바라지 말아요. 느려요. Hey, what's up? How are you doing? 대답 황척하고 또 받아치면 돼요. 흑인 영어, 흑인 영어 아세요? Hey, what's up? How are you doing? 그게 흑인 영어예요? 그래요? What's up? What's up? Yo, how you doing? Yo, yo man. 이러잖아. Yo man. 이거 쳐줘야 돼, 어깨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를 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Yo man. What's up?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봐요. 앉아봐. 제가 오늘 사연을 프린트를 못했어요. 왜냐면 어딨어? 프린터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화면으로 보고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사연 첫 번째입니다. 요거 가요. 에바 읽을래요?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저는 돋보기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뭐예요? 이거 쭉. 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 자, 20살처럼 읽어야 돼요. 네, 20살. 어렵다. 20살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20살처럼 읽는 게 어렵다. 자, 가까이 오세요. 이게 안 땡겨져요. 네. 됐어요. 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 제가 어제 대구 현대백화점 CGV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 다시. 아, 네네. 아, 다시. 제가 어제 대구 현대백화점 CGV에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20살 맞아요. 네. 영화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영화관 뒤쪽에 앉은 것도 아니고 가운데 열에 앉아서는 영화 보는 내내 핸드폰을 켜서 카톡을 하더라고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화면 밝기를 낮추고 최대한 낮추고 영화를 보다가 카톡하다가 영화 보다가 카톡하다가 영화 보다가 카톡하다가 영화 보다가 그걸 몇 시간? 2시간 내내 했대요. 아, 이런 망할. 그렇게 해서 뭐래요? 예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지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간만에 영화 보러 가족들과 같이 영화관에 가서 잔뜩 화만 나서 돌아왔어요. 아, 이거 20살이었는데? 그죠? 20살이었는데 사실. 그럴 거면 정말 집에서
그렇다면 정말 집에서 영화 다운받아서 보시던지. 이 스무 살이가 바보 같은데? 바보로 해볼까? 영화 다운받아서 보시던지. 요즘엔 청소년들도.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뭐? Goddess of English. What?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영화 볼 때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네요. 진짜. 제발 극장 매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자, 여러분. 극장 매너. 8살인데. 지키시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장에서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다든가. 아, 덥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를 버려요. 비싸게 나와줘. 저? 저는 근데 핸드폰을 주로 안 봅니다. 여러분. 아, 뭐야, 뭐야. 전전기. 너와 나의 사랑 터졌어. 아, 전전기가 막. 여러분? 여러분. 수업 열심히 하시고요. 야, 10분 남았어요. 아, 수업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 앉아도 돼요? 수업 열심히. 좋아하더라. 아,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할게요. 들어가면 핸드폰 무음으로 해서 가방으로 쏙. 그래요. 여기 좀 더워서요. 저는 이만 가는 걸로. 더워서 간대요. 안녕. 스무 살 버전으로 해줘요. 안녕. 이제 스무 살 절어요? 바이 바이.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지워놓고 가면 어떡해? 나 이 분위기를 어떻게 내가 다시 미안해요. 자, 그래요. 저는 핸드폰을 주로 가방에 그냥 넣어놓고 안 꺼내보죠. 웬만하면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진짜 정말 이분 말대로 화면이 생각보다 밝아요. 그래서 신경 쓰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에바가 사라지고 난 뒤 채팅창 대화도 사라졌다. 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의 대박 사연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를 제가 한 명이랑 같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혹시 우리 데이나 있어요, 여기? 데이나 없나요? 아니면 리나 있어요? 아무나 올라 와봐요. 나랑 대화 좀 한번 해볼래? 아, 내가 1인 2역 하지 뭐, 박연규로. 난 박연규로 할게, 그냥 내가. 여기 이제 더워서 들어오기도 힘들대. 자, 이제 8분 남은 상태에서 우리 저의 메일로 예쁘게도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응, 데이나 일로 와요. 형광극이에요. Hello, 데이나. Hey. What's up? 자, 오늘 저의 이메일로 온 사연을 정말 실감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입니다. 그죠? 네. 제가 이 사연남을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표시된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에 휴대전화 가게에 갔다가 생긴 일로 사연을 보냈던 사연남입니다. 아, 혹시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뭐 물어보다가 그 직원 여성분이 따로 개인적인 연락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 사연입니다. 그 뒷이야기로 생각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현님, 안녕하세요. 뭔가 이름이 잘생겼다. 자. 그 이후로 저희는 카톡을 주고받다가 데이트도 여러 번 하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고요. 연말도 다가오기에 어떻게 하면 그녀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찾아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카톡도 오전에 보내면 밤 11시에 오거나 다음날 오기도 하고 자주 오던 카톡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네가 점점 나를 미치는 것 같아. 사실은 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남자라서. 오빠랑 친해지는 건 좋은데 좀 그래요. 이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갑자기 그죠? 연락하던 썸녀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흐지부지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한 동생. 형 뭐야? 오랜만에 밥을 한번 먹어요. 나는 아는 동생의 연락에 배도 고팠고 얼굴도 붉게. 지금 채팅창이 도배됐습니다. 안 보여요, 얼굴은. 얼굴도 붉게 하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할 말도 많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맞다 형,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착한 것 같아요. 박연규래 했잖아 너. 너 박연규 같아. 그래서 전 얘기했죠. 어 진짜? 좋겠네. 부럽다. 아 그 애도 이 근처라서 여기로 지금 오고 있대요.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나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였어요. 세상에 반이 남자라는데 어떻게 제 아는 동생과 살게 되는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어이가 없네. 내가 참 어이가 없어. 그 여자애도 저를 보더니 순간 얼음이 되더군요. 그리고 동생은 저희 둘을 소개시켜주는데 참 분위기가 묘하더군요.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내가 아는 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깽판을 쳐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은 모른 척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미인이시네요. 제 동생 잘 부탁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먼저 나가볼게요. 하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 지금 멘탈이 완전하지가 않은 건지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랑 그 여자랑 알게 된 시기에 이미 동생이랑 사귀고 있었더군요. 그 여자에는 차마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는 말 못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돌려서 말했던 건가 봐요. 아니 그럼 웃기네. 데이트한 거는 사귄 남자 있는데. 그런 거죠. 이 여자분이 비추신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어떠시겠어요? 누가 어떤 게 나아요? 남자분의. 남자분이요? 그죠? 야 이년아! 진짜로?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자 데이나쌤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번호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잘 안 해. 그래서 아 심지어 그 여자애가 먼저 한 거야? 아니 그죠. 먼저 한 거죠. 먼저 연락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연락처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하면서 이제 한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계속 그랬던 거지. 아무튼 그랬던 상황인데 레이나라면 이 상황이 어떨까? 남자 그 남자랑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친구 이렇게 만나. 스텔라랑 사귀는 거야? 어 데이나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지금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래. 알았어. 한번 보자. 어 자기야 여기야. 너 새끼 너 일로 와. 너 새끼 너 일로 와. 내가 아는 데이나는 아니에요 그거.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해봐요 나한테. 아 자기야 이거 내 남자친구 스텔라 인다해. 언니 얘 삐야. 야 완전 삐네. 야 너 진짜 삐. 야 너 삐. 이렇게. 이게 딱 데이나죠. 진짜 어이없네. 야 아니면 저거 화내겠죠. 또 나와봐. 자 우리 데이나와 함께하는 상황극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할게요. 우리 막국 뭐 드릴까요? 막국이요? 막국 뭐 드릴까요? 같이 엔딩이에요, 우리? 이 사연남이 지금 멘탈이 완전하지 않다니까. 아니, 노래 제목이라. 알았어. 아님의 나 이미 꺼 하는 나라 들었어. 자, 이 사연남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거죠? 네, 맞아요. 어떤 거 그거 드릴까요? 아니 그거 어차피 화면 안 나오니까 이 밑에 거. 이걸로? 어, 그걸로. 자. 다신 들어. 그거 괜찮은데? 다신. 아, 이게 이지 말고. 좋게 잘 살아. 아. 어? 어? 목요일날 봐요. 안녕. 리나 쌤 거 계속됩니다.